안녕하세요. 앉을까요? 여기 앉을까요? 네, 앉으세요. 네. 거기 앉으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친구에서 뵙고. 아, 야, 정말 옛날 얘기다. 셰프가 되신 지가 저는 뭐 한 십몇 년 됐습니다. 12, 13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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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의 직업으로 이제 네. 옮기려고요.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안 되면 그냥 완전히 이걸로 확 옮기려고. 예. 아, 예, 예. 그 내분비 내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그럼 쉽게 좀 설명. 내분비 내 거는 이제 우리 몸 호르몬을 들어보셨죠. 네네. 호르몬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머릿속에 뇌 하수체라 그래 가지고 어떤 거냐면은 거기서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들을 이제 관장하는 거죠. 네. 뭐 갑상선 네. 그리고 이제 부신이라는 데서 이제 아, 네.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는 곳 등등을 다 조절하고 있어요. 네. 그런 쪽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상 그걸 보는 거가 내분비 내과고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인슐린이라 그래서 네. 이제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라고 있어요. 거기서 인슐린이 나오는데 그게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작용을 잘 못하거나 분비가 잘 안 되면 혈당이 올라가죠. 이제 그게 당뇨병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당뇨병. 그다음에 많이 먹으면 또 이제 에너지 과잉이 돼가지고서 대사적으로 과잉이 돼가지고 살이 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비만 예, 그런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비내과에서는 호르몬 관련된 거 그리고 대사 관련된 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하드릴 일이 하나 있었네요. 아, 네. 좀 지나긴 했지만 예, 2년 예. 전에 예. 참 이름이 좀 어려워요. 네, 네. 마사토 카스카라는 예. 이름의 상을 네네. 수상을 하셨는데 아 일단 아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예. 뭐 사실 아주 큰 상은 아니고요. 네네네. 제가 뭐 국내에서도 상을 좀 받은 적도 있는데 네네. 이게 아무래도 당뇨병에서 어떤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네네. 사람들한테 아시아 당뇨병 연맹에서 수여하는 상입니다. 뭐 제가 어릴 때는 뭐 잘 몰랐어요. 그때는 뭐 어떤 직업이 좋은지 잘 모르고 대개는 의사, 변호사 뭐 그런 식으로 뭐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어릴 때부터 그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호감은 있었고 하얀 가운을 입고 계신 거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크면서는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공부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가게 되면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 수 있게 되겠구나 해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의학을 하고자 했습니다. 사실은 여가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네.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원튼 원치 않든 코로나 때문에 네. 약속들이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뭘 할까 하다가 기타를 좀 배워보자. 그래서 기타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 게 아니라 요 근래 들어와서 배우신 거예요? 대학 들어가서 좀 했었는데요. 실력이 안 들어가요. 똑같아요. 그래서 익숙한 거를 그대로 즐기고 하다 보니까 실력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30년 쳤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생각을 해서 최근에 좀 인기가 있죠. 핑거 스타일이라고. 무슨 스타일? 핑거 스타일. 핑거 스타일? 네, 멜로디가 가면서 네. 이제 반주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네. 기타를 최근에 핑거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 혼자서 독학으로 예. 유튜브 보면서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독학으로 배우신 거예요? 독학으로 했죠. 아, 오늘 네. 기타 안 가져오셨죠? 안 가져왔죠. 아, 가져왔으면 좋을 텐데.
제가 내분비 대사내과 당뇨병 비만을 하다 보니까 당뇨와 비만에 있어가지고서 그래도 입증이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중해식. 예, 지중해식 메디터레니안 다이어트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 건강에 좋고 연구에서 비만에도 좋고 그 다음에 혈당 조절에도 좋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식을 선호하고 있고요. 딸 둘이 있는데요. 아, 딸 둘이 있고 해서 키우는 강아지도 이제 암컷이고 그래서 집에 가면 제가 또 고분고분해지죠. 네. 그럼 집안에는 남자는 혼자죠. 혼자세요? 예. 아, 네. 아, 당연히 고분고분해지죠. 고분고분해야죠. 안 하면 안 되겠네. 그렇습니다. 딸들한테는 어떤 아빠세요? 저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제가요. 네네. 그냥 그 뭐랄까 좀 지지하는 뭐 영어로 말하면 서포티브한 사실은 서포티브한다는 이렇게 어려운 일 아닌데 서포티브하지 않은 지지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경험으로도 좀 이제 뭐랄까 일단 좀 제 판단에 맞추어 가지고서 이제 뭘 이야기를 해서 이쪽으로 인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잘 안 맞았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애들이 사춘기가 되고 하면서부터 그래서 나름대로 다들 생각이 있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갖다가 최대한 좀 반대하고 뭐 그렇게 하지 비판하고 그러지 않고 지지해주는 쪽으로 자기가 그 길을 가다가 이게 뭐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 마음에 드는 길인지 아닌 길인지를 갖다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지지를 해주고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근사한데요? 맞습니다. 네. 여기 이쪽 거는요. 네. 수비들 해서 겉만 살짝 색깔을 낸 거고. 네. 이쪽 거는 그냥 팬프라이 처음부터 한 거. 네. 식감하고 네. 비교해서 드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자. 감사합니다. 와인도 한 잔 드리겠습니다. 네. 이태리 와인군요. 네. 지중해 와인으로 지중해 식사의 완성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팬프라이 한 거는 어떤 게 더 맛있어요? 이 수비드는 그 수분을 많이 함유한 것 같고 팬프라이는 조금 이제 더 쫄깃쫄깃하다 그럴까요? 식감? 네 식감이 조금 다른데 이제는 리조또를 숟가락으로 먹어볼까요? 네. 입속에 들어가서 보리 알들이 낱낱이 그냥 구르잖아요. 구르다가 톡톡 터지고 하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뭐 청국장이라든지 같이 먹어보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리조또로 만드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의사의 어떤 원형이 있어요. 네. 프로토타입이라는 원형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적인 그리고 굉장히 또 극단적인 그런 어떤 희생이라든지 아니면 극적인 그런 상황에서 영웅적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그려져서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이제 훌륭한 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 보셔서 알겠지만은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그 병동에서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는 네. 그런 이제 방호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그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사가 정말 훌륭한 의사이고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네.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